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카잼이라 오늘도 재미있는 포켓몬스터 블랙2 한번 진행을 할텐데요. 지난번 영상을 마친 이후로 저장을 안한 구성법이라서 여기까지 다시 운영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바로 진행할게요. 너도 체육관 배치를 받았구나. 과연 대단해. 뭐야, 너희들 아는 사이였냐? 블러셔버리면서까지 생각하다 당시 생각난다. 약간은 당시가 왜 어째서 플라즈만들 용서한 거지? 우리 집 받아들이는 모습은 필요한 법이다. 그닥 옳은 것만 추구한다. 자신들 유효부든 의견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 그것이 어른들의 판단이라는 것이지. 뭐 좋아, 나는 플라즈만이라는 걸 써올 테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한 좋은 곳이라니? 들어본 적 없나? 포켓몬 월드 트레이너. 각지의 트레이너를 모아 강판자는 누구인지 정한단다. 그럼 너희들 마을의 남쪽에서 기다리겠다. 가버려. 강판자를 정하는 토너먼트라. 좋아, 특훈이다. 특훈하라고 했어. 저도 가야죠. 자전거 타고. 내가 더 빠르지, 롱. 이 다시 배틀해야 하는데 그냥 안 오고 귀찮아. 잠시만요, 힐 하고 갈게요. 예, 나가면 바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와, 약혼 바로 깨고 나오자마자 영상 찍는 거라서. 빠바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여기에요. 기술 떠올려갈 수 있는 걸 위해서 다시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아니면 암해물 필요없고 비대는 만호 900개나 있어. 아, 아니구나, 901개가 있지. 브로커에게 뉴턴을 가르치십시오. 아니야, 뉴턴은 그냥 나한테 기술을 쓸 수 있다. 상관없어. 봐봐, 1000번 거를 칩시다. 뭐하면 못 배우네? 아쉽다. 아쉽다. 도발. 아니, 잠시만.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 저기 있다. 아, 맞다. 깜빡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야, 깜빡 할아버지도 있어. 잠재 파워의 능력,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긴 뭐야? 아저씨, 여긴 뭐야? 헐, 어디로 연결되는지 몰라. 안 왔어. 이걸 밑으로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다. 어떠냐, 어떤 건지? 포켓몬즈 토너먼트의 회장이다. 받을 것 같지? 자, 얘들아, 따라와라.
안 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안 돼. 그만하고 집중합시다. 이제 이번에 너희가 참가하는 것은 오픈런 토너먼트 우리 무리조 게임인데요. 8명이 참가하는 토너먼트에서 3번 이기는 게임입니다. 나까지 참가할 게 있는데 아디르나체가 특정과 함께 싸우는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너의 친구였던 그녀에서도 그녀가 너의 젊은 힘까지 너의 친구였던 게 바로 그 블랙원에서의 저였죠. 조선생님 접속을 이런 게 되는 게 없는 아픔이네요.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저는 확실히 재밌어 보이는데 전화 접수하고 올게요. 아 너 빨리 해. 순수하게 승부하자. 그냥 다 찾아내놓고서 왜 나 올렸네. 저는 저는 누구로 나갈까요? 얘네 셀프로 갈게요. 어딨지? 아 아줌마. 응. 세 마리밖에 못 써요. 이 세 마리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 아크로마도 있다. 싱글배틀 이번에 참가할 특별는 바로 이거입니다. 물풍겨 토너먼트 드디어 시작입니다. 드디어 개막 물풍겨 토너먼트 첫 도전 가디언 입장. 우와. 자, 소자 포켓몬을 찾기 위해 이 자신을 탄생한 병맛 참 당당하게 의뢰자 병맛대 가리언. 그러면 너무 놀아졌나요? 그런 건 그렇고 간다 정면 승부. 얘들은 거의 다 25회전에 멈춰있어요. 여기 어디? 내가 피.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슬퍼. 와. 여기에서는 그 경험치가 안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꺼놨어요. 아, 키코너 이렇게 됐네. 어쨌든 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스펀트 이제 승리는 가디언. 예, 역시 그 애니메이션 배틀 애니메이션 안 보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그건 그렇고 포켓몬 수비도 응급실 싸우는구나. 예. 다른 대전들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재미 사랑해 주시고 여자를 이겼네. 미쳤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금손 차이가 뭐야. 얘들아 이 상황을 싸워야 이게 상황을 계속한다. 전용 포켓몬트를 막 싸워야 하는데
놀려버려. 이 도박장인가?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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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에 대한 기쁨이 부족해. 지금까지 여행에서 얻은 포켓몬에 대해 무엇을 깨닫고 유대관 도둑이 됐는지 확인해야겠다. 트레이너로 바뀌었네요. 최고 암 해머가 좋긴 하겠는데요. 근데 암 해머는 스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쁜데 덤벼야 돼요. 손을 다 깨는데요? 난 맞다 도망치 할 건데 이거 끝. 아 깨뜨리다로 한 방에 다 쓰러뜨렸어. 어 어떡해. 이었습니다. 포켓몬이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왜 포켓몬이 나를 도와주는지, 포켓몬과 트레이너 관계가 아닌 트레이너와 생명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럼 다른 대진 결과로 방송을 해주세요. 이 회사 제품을 내 앞에서 완벽한 원사이드 게임 좀 아시니? 형 가디언 이승부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디언 칭찬합니다. 요즘 여권으로만 대접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겨요. 이 배틀에 이겨요. 후견으로 첫 우승 가디언 짱! 어크로마에 등장 그에서 오는 포켓몬의 힘을 끌어내는 것! 알았다. 이 나보다 소리 더 질러. 뭐 나쁘네? 좀 모자리야. 제가 연구자로서 추가했는데 그것은 포켓몬과 이제 본래의 그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처럼 트레이너 포켓몬 실내가 되어 있어줬으면 해요. 당신 그게 옳다고 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대됩니다. 배틀. 근데 아무 데도 없고 포켓몬 포켓몬. 낮에 잡폴 되어 있어요 이거. 정글 때문에 네. 멀리서 있으니까 노래가 웹스 커뮤니티 센터 제대로 끝낼 수 있는 그거를 강철 서버를 끝. 한 대도 안 맞았네. 지구의 승부로 배운 게 있어. 우승은 다음 가디언 이겼어요. 이기도 하지만 조금 반갑지 않아? 과연 대단하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요. 우승을 결정할 수 있어서 공룡 토너스 이거 쓰러 종료. 다음번에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 나 왜 아무 말도 못한 걸까? 벙어리인가? 물풍년 토너먼트 우승 축하드립니다. 토너먼트 토너먼트를 제패한 가디언이 배틀 포인트를 복하겠습니다. 가디언은 배틀 포인트를 1BP에서 오늘 얻었다. 한번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희 손손별 딸 이거라는 너도 우리 너도 너도 토너먼트 토너먼트 있지? 당신들 좀 더 빨리 이거 모르겠지. 일단 벌써 왔다. 이제 방황들이 모여 사랑해. 아 지금도 자신의 도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위로하는 거. 자, 그럼 너희도 폭박 정리해서 분위기를 깨워, 잠시만요. 아저씨 싫어. 어딨나봐. 잠시만요. 아, 나 못 나, 다시 못 올라오네. 공그룹 가디언 너희. 가디언 너희 완전히 몰라고 정도 억지시 때에 생각했던 당연한 방차이다. 포켓몬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성장시키는 거다. 어, 플라즈마다. 지금 그건? 수간다 가디언 너도 하죠? 눈 주시지. 아, 그럼마다. 일부러 위험한 일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포켓몬이 여러분들의 세븐에 있을 수도 모른다고. 저도 가겠습니다. 그걸 지켜야 해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포켓몬이 있다는 트레이너는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모든 트레이너와 포켓몬 몬스터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트레이너가 파트너의 포켓몬을 믿는다면 불가능 같은 걸 없어집니다. 넌 믿는디? 저기요, 전 믿는다니까요? 저기요, 좀 해봐요. 저기요, 역시 말 안 들어. 공부를 했어. 배우겠습니까? 아니, 배우겠습니다. 최고의 기술 얻었습니다. 이쪽에 가면 뭐 해주는 걸로 보는데? 아, 뭔지 알 것 같아. 북구세명이 그거 아니요? 역시. 이건 그냥 안 배울게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갑시다. 몇 분에도 궁디팡팡하러. 지난번에 봤던 그 배죠. 이 배 왜 차가운 거지? 게다가 오래된 배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아무래도 상관없자. 엉망 당할 너희에게는 겁나 많아요. 그냥 여기 인플라마나 이렇게 겁나 많아. 정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이 바로 이거 정리야? 하나 얻고 싶다고. 하하하. 센터 카리는 주에 이익들 안내는 그때 나한테 말해주세요. 난 지금부터 화를 내겠다. 미친. 아, 먼저 나부터 한다. 잠깐만요. 여기 근데 그 하나만 알고 있어요. 말라고 사실이. 오, 누구네. 에? 아, 맞다. 그거. 여가리. 진짜 못해.
갑자기? 땅 타입이 좋긴 한데 땅 타입에 뭘 누르더라. 가는 거야 뭘 들이. 여거르기 여거르기 보통이랑은 강철 타입이 되긴 하지만 좀 괜찮아요. 예. 다음에는 다음 이제 가버려. 살다 안지 깨봉이 찰라. 다음 박수는 계속. 아 깨봉이네 기준으로. 없네. 있었네. 아, 바로 오네. 뭐 때와서 거지? 안 보여. 모르겠어. 뭐 때와는 거지? 잠깐만요. 좀 불고 어? 플라즈마 뿌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 바꿨는데? 안 바꿨나? 한 걸로 알았는데. 아니, 아 맞다 바꿨지. 아 그걸로 한 얘가 그거구나. 아 원래 얘인데 보아모로 뭐 타입 아니면 방위 타입으로 없애야 하는데 쟤를 뭐라고 내가 제일 편한 아 관계 없는 거 엄청 부터해도 되잖아 근데 잘 그렇게 해놓은 거 아, 나 막타 내가 칠려거든. 다음은 병만 해도 힘을 좀 잡나? 됐어. 이거는.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거 없네. 스피커 좀 올릴게. 어느 거야? 먼저 안 포지션 세팅을 하면 돼. 뭔데? 그대로 내가 못 읽었나? 어쨌든 플래즈마다 동물의 주명이 승부를 걸렀어. 대박이 대박이야. 저기는 도가 아니면 더 도가 아니면 그거 뭐였더라? 도시비야. 도시비야. 도가 아니야 도를 쓰기 때문에. 근데 나 만화에서 한 번도 그거 못할 그거 싸우는 도중에 싫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러게. 내가 너랑 나왔을까? 우선! 잘못 얘기했네요. 도말라면 아닌데 지덤을 불도 나오는데 도말 도 우린가봐. 분명히 아 나 저거 싫어. 분명히 무조건 체력을 반씩 깎아요. 다 같이 없어져라. 다 없어지는 거야. 사라져. 얘들아. 얘들아. 나이스! 나. 제 포켓몬이 아니어도 상대 포켓몬 저러면 쪼노래가 나와요. 아, 싫어. 왜, 무슨 말이지?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디 쓰러트렸다. 나 세븐에게 그 외에 조사하고 싶은 것도 있고. 무슨 일인가? 응? 이런 당신은 냉동 컨테이너에서 떼어보셨던 분이냐? 분명 이런 마음이 없죠. 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설의 드래곤 포켓몬을 꺼내놓고 하나를 지배한다. 별난 트레이너들이여 마음대로 하게 내둘 것 같으냐? 다크 크리티 이 녀석들을 데리고 가라. 우리는 모였다. 어쨌든 빨리 지쳐버려라. 오야. 쫓아버렸죠. 다크 크리니티? 그 녀석들은 뭐야? 에이 진짜 어떻게 살아낸 거냐? 다크 크리니티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서 납치하는 초인적인 것들. 그것보다 아까 그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전설의 포켓몬은 거느리가 하나씩을 집어넣었다 라는 건 무슨 뜻이지? 전설의 드래곤 포켓몬은 제프로와 레시라몬은 하나씩을 넣었을 텐데. 과지영, 난 조사해볼 게 있으니 동일권들을 너는 가는 길로 있어라. 끝났습니다. 30분 됐네. 됐어. 싸움만 엄청나게 해대고 끝냈어. 하이캡 불태웠다. 목이 아파. 기다리겠습니다. 맡겨두신 포켓몬이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또 이용해주세요. 맡아 주마. 라디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님이요. 그럼 새로 믿어봐주세요. 라디언은 매달 이지 투어리를 돈을 넣었다. 한다. 드리고 싶은 매달 있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볼브 테크니션을 손을 넣었다. 하나 더 드리고 있으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퓨어 이노센트 하나 더. 매달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다. 50개를 왜 50개를 채워야 하는데 무조건? 난 그게 궁금한데. 아 메일박스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왜 메일박스로 알려줄게. 아, 또 메일 박스. 둘러볼 건 없고 여기 한번 가봅시다. 들어가고 싶어. 오케이. 휴, 들어가면 되겠네. 뭐, 저기 뭐 하세요? 향로 팔고 있어. 야 잠시만 뭔데? 알았어 나 좋은 거 같아. 대단한 일을 하다가 다니는 띠. 오케이. 뭐 이미 미친 듯이 멈추네. 쓰니까 실외에서 침밀도가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뿅. 안녕히 계세요.